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견과류 멸치볶음을 할 거거든요. 먼저 불 먼저 올리시고요. 멸치를 한번 볶아줄게요. 양이 많네요.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네. 불이 올라오면 조금 볶아줄게요. 불이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가 멸치의 비린내, 잡내를 날아가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면 좋다 하니까 먼저 볶고 또 체에 한번 걸러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한번 대충 볶고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된것 같아요. 그대로 식용유 둘러주세요. 달라붙지 않게 식용유. 불은 조금 줄일게요. 이제 불이 올랐나 봐요.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고추도 약간. 견과류도 넣어볼게요. 멸치 반, 견과류 반이다, 그죠? 아이들이 견과류를 좋아해서 멸치 안 먹으려고 견과류 주워 먹다가 멸치가 붙어서 같이 먹고 그래요. 맛있게 되고 있어요. 조림은 너무 쉽고 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아요. 간장으로 조림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간장 넣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합니다. 여기 멸치에서 원래 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맛있어요. 짠맛도 나고 설탕 넣어서 달달한 맛도 나고. 계속 멸치가 조금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볶을 거예요. 지금은 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익는지 안 익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소리가 따닥따닥하네요. 이제 올리고당 쭉한 바퀴 돌려주세요. 오, 참기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윤기도 나고 올리고당을 미리 넣으면 쪽쪽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 끄고 단불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 이제 윤기가 돈다, 그죠?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윤기가 차르르 하고. 맛있겠네요. 빨리 해서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자, 마지막. 깨나 뭉꽃이죠? 맛있겠다.
완성입니다. 멸치 조림 한번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